그랬어. 사격 아프게 사람마다 다 취향이 이때 웬일이야? 아, 근데 귀한 날씨.
저는 아마 지금 미국 같은 거야. 아니 우리는 사진 Yeah, very quick. Just come and then gone. 진짜 이거 Giờ đang đi nhá. Thank you.
이거 새로 해줘. 못 땄는데 많이 있을 거야. 아직 많이 없어. 가보세요. 한번 더 찍을까? 그러고 근데 저번 주에는 그 전 주에 우리가 왔었어야 됐거든. 저번 주 화요일 날 왔잖아. 저번 주 원래 그 전 주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은 왔는데 이제는 2주에 한 번. 그러니 이걸 직접 하는 거 하면 얼마나 짜증나겠냐. 아, 스트레스 받는다니까 진짜. 막 자다가 막 후배들 막 나오고 막 생각 꿈만 깨다가 깨어서도 막 우리 생각하고 이런 거 있어. 맞아. 이 가이드 잘. 게다가 나도 누가 나 막 컨트롤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같아. 그거 할 수 있어? 재밌네. 근데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가. 그렇겠지. 나도 내 마음대로 맨날 하는데. 다 봐라 그러는데 내가 보기엔 좀 무리한 요구인 것 같아. 지하 그게 좋겠지. 오, 제 생각이.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그거야. 그냥 일단 적당해갖고 먼저 저기 지하 고치는 게 맞겠는 거야.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긴 하되 그냥 대충해서 적당해. 핸드폰 있어. 핸드폰 잡아. 너 거기 있어. 여기 제가 여기. 아, 지금 이제 아마
스파이스 폰이잖아.
아니 이런 것까지 왜 못 들어가겠을까? 저쪽은 저거 아니야? 어, 넘어지고 있는 거. 아, 미친 소소. 저는
더 감아서 흔들리지 말고. 나도 몰라. 다 돌면은 30분, 30, 40분.
바로 나와가지고 난 사진사 얼굴이 잘 안 나오고 주름이 쨍쨍 나오는 게 나오지 않고 어디 하나 사진을 했어. 그러니까 어디 야외에 나가면 안경으로 얼굴을 좀 가려야 돼. 맞아. 기영이 엄마 나한테 나오다가 얼른 나 기영이 엄마 기영이 엄마 나 내일 어때? 저는 친구들이랑 맞습니다. 그럼 엄청 편해. 나도 안 읽고 두바이처럼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요? 아니에요.
뉴스에 나올 지도 몰라. 얘는 이제 말로 다 풀어야 되는 애. 얘는 말로 다 풀어야 말하고 다 풀어야 되는 애. 내가 배워왔거든. 그걸 멀리. 나 진해 한번 가면 돼. 나도 안 가봤어. 미인이네. 끝까지. 그래. 힘들어. 멀어. 멀어. 방금 경고도 멀잖아. 유명하잖아. 진해잖아. 바퀴는 항상 갔다 와야지. 유명하잖아. 멀어. 뒤에서 보면 멀어. 뒤에서 부산까지. 꽃이 안 보이잖아. 그걸 다 갖고 얼마나 잘 살겠냐. 그럼 생각하고 살아야지. 다 가서 중간에 어떻게 내고 가가지고 근데 나 중간중간에 쓰면은 지금 봤을 때 둘이 되게 잘 나오는 것 같은데, 느낌이.
내가 이제 강남구에 살았었잖아, 3년에. 우측에 붙어서 성형 부탁드립니다.
자, 계단 내려오신 분들 멈추지 마시고 내려오세요. 사진 촬영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내려와 주세요. 일로 갔어. 사진 북한을 촬영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내려와 주세요. 자, 계단상으로 내려오시는 분들은 내려오셔서 우측, 내려오셔서 우측으로 부탁드립니다. 내려오시는 분들은 계단 중간에 서 계시지 마세요. 사진 촬영하지 마세요. 그쪽에서 내려오세요. 계단 입구쪽에서 사진 촬영하지 마세요. 바로 부탁드립니다. 내려오세요. 나는 언제 경계 생각하고 Oh,
근데 처음 먹지 않은 거를 근데 존나 맛있어. 예약을 하겠지. 약간 찐따 같은 거. 이래. 계속 이런 거 방향으로 걸어주세요. 사람들 많아서 멈춰서면 위험합니다. 천천히 이동 부탁드릴게요. 중간에 사진 찍지 마시고 사이드 양쪽으로 통행 방해되지 않게끔 안으로 좀 더 들어가셔서 사진 찍어주세요. Thank you.
오빠가 맥주로 와요. 잘 나온 사진 한 장만 남겨주세요. 지금 여기 여기 기분 정말 보여. 이거랑 다 보여가지고 유희야 지금 떨어뜨려 잡으려고 지금. 어묵 구경 왔다. 회전 초밥. 아니래도.
아, 그래도 이렇게 눈에만 하면 돼. 아, 그 제가 여기 옆으로 올라가는 거 지금. 아이고. 그때부터 저는. 여기 요거 말고 봐요.
잘 걸어. 아, 스윙인가? 잠깐만요, 1분만 더 줘요. 네, 1분 더 드릴게요. 뭐? 아니야. You can hold her hand, show her how you cry, explain to her your weakness so she understands, roll over and die. 해볼까요? 와우.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루이킴입니다. 세븐 스테이지에 초청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또 매번 제가 여기 되게 가까운 데 사는데 매번 여기 이렇게 놀러 오고 할 때마다 여기서 공연하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븐일레븐 덕분에 해보네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오늘 뭐 많이 짧지도 많이 길지도 않은 시간 동안 목소리 많이 내주시고 그러면 또 몰라요. 또 기분 좋아갖고 앵콜 많이 할 수도 있으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영상 띄워줘. 봄봄봄 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 향기 그대로 한 둘 셋 넷.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뒤에는 전혀 모르시고 계시네요. 옆쪽 내 뒤쪽도 아 뒤에도 이렇게 많이 있구나. 어렵지 않거든요. 제가 한 번 더 해볼게요. 해봐.
love, love. 할 텐데 목소리 안 내주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 팬들 목소리 크게 내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소리 안 내는 분들을 어떻게 해야 목소리를 내게 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 벚꽃을 보러 놀러 오신 분들이 많고, 그러면 또 예쁘게 꾸미고 또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랑 또는 연인이랑 이렇게 왔을 텐데, 그 옆에서 로이킴이 소리 내달라고 막 하는 것도 이상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은 들지만, 사실은 진짜 멋있는 연인이고 진짜 멋있는 사람으로 잘 보이고 싶으면 사실 목소리를 진짜 크게 내서, 아, 이 남자가 이렇게 문화생활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구나, 아, 이 여자가 와 이렇게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예술적으로 뛰어난 사람이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 지금 고려수 안 가면 호수 못 가.
알았어. 아, 보여주고. 자기 한번 찍어. 보인 내가 같이 찍는 건데, 이쪽으로, 저쪽으로, 저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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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